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넥밴드형 블루투스 스피커 두 개를 소개하고 비교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보스의 사운드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JBL의 사운드기어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의 넥밴드형 스피커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공항 면세점 전자제품 코너에서 이 EMTEC의 마이시어터 제품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입니다. 이 제품은 공항 면세점에서 9만원 정도에 구매했었는데요. TV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는 음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랬는지 몇 년 전에 구매하고 나서는 실제로는 몇 번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 스피커는 점점 잊혀가고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직구 제품을 찾아보기 위해 아마존을 돌아다니다가 이 보스 제품과 JBL 제품이 세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두 개 다 구매를 하게 됐고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이 두 제품이 이런 넥밴드형 스피커 제품군에서는 나름 유명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제품을 비교해서 소개해드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선 두 제품 모두 스피커나 이어폰으로는 유명한 회사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이 제품보다는 훨씬 좋은 음량과 음질의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넥밴드형 스피커 제품군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피커와 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은 아쉬운 점이긴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소리가 잘 들리고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처럼 아예 소음이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다 들리기 때문에 남에게 방해가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용자 역시 목의 길이가 길거나 스피커와 귀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귀에 직접 착용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과는 이동성이나 사용 방식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건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귀에 직접 꽂는 형태보다는 아무래도 청각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요. 그럼 우선 보스 사운드웨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외관을 보시면요. 생각보단 가볍고 이렇게 뒤틀리는 유연한 재질이어서 목에 착용하기는 참 편해요. 하지만 벌어진 각도가 좀 크다 보니 큰 움직임이 가해지면 스피커가 움직여서 자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양쪽 이 부분에 스피커가 있고 뒷부분도 어떤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깊은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의 스피커가 있다고 해요. 음량 조절 버튼과 음성 컨트롤 버튼이 오른쪽에 있고 블루투스 연결 버튼과 전원 버튼이 왼쪽에 있어요. 충전 단자는 하단에 있고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충전 가능합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이런 스피커 커버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오염되거나 때가 타면 벗겨내서 세척하실 수도 있고요. 따로 구매하시려면 거의 3만원 돈 하더라고요. 보스 제품은 다른 보스 제품들이 그러하듯이 저음이 좀 강조된 느낌이고요. 저음이 강조되다 보니 호불호가 강할 것 같아요. 저같이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에 민감한 분들은 보스 제품이 전반적으로 맞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노래를 듣는데 이게 층간소음이 들리는 건가? 아니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인 건가?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컴퓨터 스피커만큼의 진동음이 들리지는 않지만 이런 소리에 예민하신 분이시라면 조금 꺼려질 수도 있어요. 또 저음이 강조돼서 들릴 때 어깨나 쇄골뼈 쪽에 웅웅거리는 진동이 느껴져요. 뭔가 층간소음용 서브우퍼가 내장된 듯한 느낌? 저는 이런 진동이 좀 거슬려서 싫더라고요. 노래를 들을 때 목소리는 선명하게 잘 들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동음이 좀 강조된 느낌인데다가 뭔가 진동음과 효과음이랑 목소리가 따로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보스 코넥츠라는 앱에서 대화 조정을 통해서 베이스를 낮추고 조정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걸 조정하면 보스 특유의 음색도 아닌 게 되고 소리도 기본 소리보다는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저음이 없어지고 고음이 강조되니까 귀가 좀 따가운 느낌이었어요. 또 소리를 거의 최대로 끌어올리면 소리가 좀 찢어지고 그리고 이 경우에 스피커와 귀가 가까우니까 정말 크게 들려서 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멀리 두고 큰 소리로 들어봤는데 귀에 가까이 있을 때와는 달리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휴대폰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은 것보다도 못한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기기를 전반적으로 둘러싼 JBL 제품에 비해 이 앞부분에만 메인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체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JBL 사운드 기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을 보시면요. 이렇게 굉장히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입구가 정말 좁아서 제가 목이 두꺼운 편이 아닌데도 착용하기 힘들더라고요. 살짝 벌어지긴 해서 공간이 아주 조금 생기긴 하는데 잘못하면 아예 안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폭이 좁고 딱딱한 재질에 보스의 사운드 웨어보단 좀 무거워서요. 몸을 크게 움직여도 스피커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보스 제품보다는 자세히 제약이 없었어요. 보스 사운드 웨어와는 반대로 볼륨 조절 버튼과 일시정지, 재생 버튼이 왼쪽 편에 있고요. 오른쪽에 블루투스 연결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눌리는 방식이나 버튼의 위치는 보스 제품이 더 나은 것 같네요. JBL의 경우에는 버튼이 좀 싼 맛이 나고 고장이 잘 날 것만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충전 단자는 뒤쪽 편에 있고요. 역시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스
것처럼 스피커 커버가 따로 제공되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천 재질이다 보니까 먼지가 묻거나 이물질이 묻으면 제거하거나 지우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또 JBL의 경우에는 따로 연결 가능한 앱이 없기 때문에 보스처럼 앱에서 뭐 추가적으로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는 윈도우를 통해 수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자주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JBL 사운드 기어의 경우에는 저음이 강조된 보스 제품에 비해서 저음이나 고음 한쪽에 치우쳤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잡힌 느낌이었어요. 효과음 같은 것도 골고루 선명하게 잘 들렸고 보스보단 저음이 약하거나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평소에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저음이 강조된 걸 싫어했던 저에게는 적당한 저음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소니에서 나오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음색이 맞았던 저에게는 보스보다는 JBL이 더 잘 맞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소리는 보스보단 JBL 제품이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보스 제품에 비해서 스피커가 기기에 전체적으로 고루 있다 보니 서라운드 효과처럼 들려서 좋았고요. 소리를 최대치로 해도 보스에 비해서 찢어지는 소리는 적은 편이지만 이 역시도 넥밴드 스피커의 특성상 스피커와 귀가 가까이 있다 보니 듣기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다만 보스 제품은 멀리 놔두고 들으면 휴대폰 스피커보다 못한 정도의 소리였지만 JBL 사운드 기어는 목에 걸고 트다가 귀나 목이 좀 피곤해진 느낌이 들 때 목에서 빼서 멀리 놔둬도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기만 하면 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려서 좋았어요. 그래서 영화나 TV 볼 때도 그냥 옆에다가 두고 소리를 키워서 스피커처럼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두 제품을 비교해봤는데요. 착용 편의성이나 앱 연결성 그리고 배터리 성능 등은 보스 제품이 우월했지만 무엇보다도 스피커인 만큼 소리에 있어서는 JBL 제품이 보스 제품보다는 월등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보스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도 이 사운드웨어는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스 사운드웨어의 경우 가격에 비해 그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JBL은 저의 경우에 소리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착용하기가 힘들어서 불편한 점도 있었고 생각보단 무거워서 목이나 어깨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배터리 성능이 좀 짧은 편이어서 아쉬웠습니다. 넥밴드형 스피커 제품의 경우 밖에서 착용하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제품군들이 거의 1세대인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앞으로 또 새로운 모델로 출시가 될진 모르겠지만 좀 더 성능이나 디자인 등을 개선을 해서 출시가 되면 그때 구매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보스의 사운드웨어와 JBL의 사운드 기어를 리뷰해봤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보이.